6위의 훈련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럴 때면 뭐 스쿼트 이런 것도 많이 합니까? 스쿼트도 많이 하지만 해병대는 특유의 A팀 뛰기라는 게 있어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예를 들면 A팀 뛰기? 네. 그게 거의 기합 받을 때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 교관이 정신 차려 일어나!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야 되지. 주로 뛰기 준비! 앗! 에이 주로 뛰기 시! 넷! 앗! 오! 오! 네! 오! 뭐야? 앗! 오! 셋!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네. 이건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오. 이제 해병술래라고 해서 해병술래 해병술래 준비! 그러면은 해병술래 그럼 또 악! 하면서 앉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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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앉으면 좌로 10, 우로 10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 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 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거 몇 번 하는 거예요? 몇 번 해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하냐면 우와! 나중에는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안 뛰고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야 아유 그래서 야. 그때는 하체가 정말 이만했어요. 군대에선 사실은 이게 얼차력, 기압이라고 하지만 네. 이것도 체력 단련의 하나거든요, 이게. 네. 아이고, 하는 짓 바라죠. 아이고, 하는 짓 바라죠. 죄송합니다. 이현이 A 뛰기 준비! 아이! 그치! 하나! 아이! 아이! 그거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온통 방송에만 관심 있지. 사실 악밥을 하든 뭐 하든 방송 기계. 방송 기계. 멋이래 멋이. 멋있.